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하는 반복적인 템플릿 작업을 빠르게 도와드리는 스크립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십 개의 베리에이션을 하나하나 엑셀에서 복사하고 붙여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수십 개의 베리에이션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일러스트레이터 꿀팁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넣을 템플릿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이 디자인하셨거나 또는 광고 매체에서 제공한 템플릿이요. 그리고 교체할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엑셀 파일도 준비되어 있겠죠. 템플릿에 교체할 이미지 파일도 있어야 합니다. 이미지 파일의 이름은 반드시 데이터 순서에 맞춰서 01, 02, 03 형태로 바꿔두신 후에 폴더에 모아주세요. 먼저 템플릿이 묶여있는 레이어의 이름을 00.artboard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변경하실 이미지 한 개만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변경하지 않을 이미지는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엑셀 파일을 준비하시고 템플릿에서 교체할 부분의 내용을 느낌표와 알파벳 조합으로 느낌표 A, 느낌표 B, 느낌표 C처럼 변경해주세요. 최대 26개 항목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엑셀 데이터 기준으로 다시 설명하면 번호는 느낌표 A, 리뷰는 느낌표 B, 브랜드명은 느낌표 C, 제품명은 느낌표 D처럼 데이터에 맞게 내용이 매칭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진 데이터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서 스크립트를 받아주신 후 압축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스크립트를 작동해 보겠습니다. 작동 전에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저장해 주세요. 좌측 상단에 파일, 스크립트, other 스크립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 후에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풀어둔 폴더에서 JSX 파일을 실행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몇 개를 베리에이션하고 어떻게 정렬할지를 결정하실 수 있고요. 아까 알파벳으로 교체해둔 부분에 들어갈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번호가 들어있던 부분에 느낌표 A를 넣어두었기 때문에 넘버링 번호 데이터에 데이터 부분만 복사하신 후 느낌표 A 입력창에 그대로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지정해두셨던 알파벳에 맞춰서 데이터를 이렇게 복사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스크립트에 붙여넣은 데이터를 임의로 줄바꿈하시면 데이터 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총 30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것을 베리에이션 할 것이기 때문에 복제할 아트보드의 숫자를 30개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취향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OK를 누르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엑셀 데이터의 내용대로 템플릿 디자인의 내용이 모두 교체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도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01, 02, 03 형태로 정리해둔 이미지들이 들어있는 폴더를 선택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잠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모든 이미지가 순서에 맞춰서 교체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고 매체에서 제공받은 템플릿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가이드를 먼저 지워주세요. 다시 레이어의 이름을 00.artboard로 변경하고요. 저는 로고를 교체하지 않고 가방 이미지만 교체하기 때문에 가방 이미지만 포함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엑셀 데이터 내용을 대입할 수 있도록 알파벳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스크립트, other 스크립트 버튼을 눌러서 스크립트를 실행시키고요. 이번에는 총 15개의 항목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15개의 아트보드만 베리에이션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알파벳에 맞는 엑셀 데이터 내용을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시면 텍스트들이 베리에이션 됩니다. 이미지도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이미지를 모아둔 폴더를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가방 이미지와 텍스트가 단숨에 베리에이션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작한 스크립트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랜 시간 제작한 스크립트인 만큼 제 채널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립트 사용 시 유의사항 및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이나 영상의 설명을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덕디였습니다.